밥 먹자. 아 참, 동민이, 그 뭐 전에 사귀던 그 여자친구랑 아직도 사귀고 있나? 예. 그 진짜로 막, 니 이제 고3이고 하니까네. 그 여자친구 그만 만나고 공부나 열심히 해. 뭐? 야, 이 사람아, 뭐 고3은 뭐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는 법입니다. 에? 고3은 뭐 감정도 없고 뭐 공부만 하는 기계가. 고3은 사람 아이가? 아니만. 아니 공부에 방해된다 아닙니까? 여자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라. 뭐? 이 자식이 진짜로 막. 아니 막 공부를 들게 못하면서 성대고 바닥을 쳐 끼땡기면서 무슨 여자친구야 니가. 대학 가서 여자친구 만나. 그래도 이 사람이 이성교제를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 볼 것만 아니야. 그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 성적도 올리고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게지. 그러고 니하고 내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안 만났나? 그래서 둘 다 떨어졌다 아닙니까? 알았지? 여자친구 그만 만나라잉. 엄마 이 자식이 진짜로. 엄마 죽는 거 몰래. 동민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만나라. 아이 마 진짜로 마. 나 누구? 제 여자친구입니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오빠야 오빠 노트 놓고 가갖고 민기가 가지고 왔다요. 그래. 이제 오빠야랑 민경이랑 헤어질 시간이에요. 오빠야 안녕. 오빠야 사랑해. 네 애비 죽는 걸 볼래! 네 오늘따라 억수로 이뻐 보인대. 세상에 뭐 저런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. 밥 먹자. 아버지, 그렇게 제 여자친구가 별로입니까? 시끄럽다 이 자식아.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 엄마랑 아버지는 뭐 예전에 만날 때 뭐 집안에서 반대 같은 거 안 하십니까? 반대? 야 이 자식아, 너가 엄마하고 애비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축복 속에 축복 받으면서 그래 결혼했어 임마. 아버지 집 왔습니다. 어 대이 왔나?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 여자친구입니다. 아버님 안녕하십니까. 봉선이라고 합니다. 네 애한테 죽는 걸 몰라.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? 아니 그 너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가.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. 그때 돌아가셨지. 밥 먹지. 계십니까? 배달 왔습니다. 아유, 예. 오셨네. 예, 어떠할까요? 아, 요, 나 줄 서. 계십니다. 예. 계십니다. 계십니다. 예. 먹고, 이거? 어, 라면이네. 아유, 막, 밀가루 값이 올라갖고, 라면도 막, 값이 뭐, 껑 좀 뛰었다,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미리 사기제 좀 해놨습니다. 사재기. 그렇다고 물가 오른다고 이렇게 사재기 하면 되나? 뭐 하기사 요즘 뭐 감자 하나에 1,500원이나 한다며. 야 그 뭐 이래갖고 우리 서민들 뭐 어제 살겠나? 허리띠를 졸라 매다 못해갖고 허리가 없어져도 이 아이고 앞으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? 맞습니다.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. 그 뭐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게 딱 하나 있다 이가. 아니 뭐 천지 5만 사방에 그 뭐 다 올랐는데 뭐 안 오른 게 뭡니까? 우리 서민들 월급. 오. 아버지. 와. 안 오르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. 뭔데? 지 성적이에요. 밥 먹자.
밥도 다 먹었구나. 콩나물이나 좀 다듬어야겠다. 오늘 막 콩나물도 다듬고 나물도 삶아야 되고 막 할 게 억수로 많네. 엄마. 아. 내가 좀 도와줄게. 아휴. 아휴, 우리 동미 착하지. 응? 저, 보이소? 이 좀 도와줘, 있어.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? 둘이? 아버지,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하는 것보다 아버지랑 셋이 하는 게 더 빠르다 아닙니까? 어허, 근데 이 자식이. 아버지,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란 말 모릅니까? 모른다. 아이고, 막. 아, 이게 뭘 힘든 일이라고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? 야, 이 여자야. 어디 그 한 가장의 그 한 가정의 가장을, 어? 콩나물 대가리나 따락하고,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,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기야. 아이고, 막, 진짜로. 아이, 그럼 여자가 밥 차리지만, 남자는 먹는 게 일입니까? 그러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! 아이, 난 집에서 뭐 노다! 아, 좀 안 맞아, 아이고, 좀! 말하면 그 진짜. 아이고, 막, 진짜. 아버지, 일로 좀 나오고 있어. 와! 이거 한번 부러뜨려 보이소. 뭐고 이거? 하나는 그래 잘 부러지지. 근데 이래 많이 뭉쳐놓으면은 부러집니다. 이거 한번 부러뜨려 보이소. 이건 절대 안 부러지지? 그럼 됐습니다. 엄마. 콩나물 대가리 딸려 맞을래?